기분이 확실히 다르세요? 네. 100%요. 100%다가요? 몇 번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아요? 아우, 놀랬어요. 일하는 거 보고 나서. 딱. 아. 너무 상상 못했는 그런 그 어르신을 찾아가지고 엄청 높으신 분을 찾으셔가지고. 거의 그런 분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을 찾았어요. 이틀 동안 그거 하시면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네, 확실히 찍어요.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정확하게 그걸 내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신의 그적이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 제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느낌이. 예. 저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느꼈고 또 보여지고, 이렇게까지 하기까지가 뭐랄까 이렇게 너무 좋은 거지. 이제는 딱 안정된 느낌이 마음속에 와닿는 거지. 하기 전에는 그렇죠? 하기 전에는 기분이나 느낌이 어땠어요? 있어도 있긴 있었지만은 실력 모션대 있었죠. 근데 답답했지. 뭐가 뚫린 느낌, 모르게. 막힌 느낌? 예, 막혔으니까 답답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리 잡아준다고 해준 선생님들이 그거를 못 잡은 거지, 못 찾은 거지. 그분들 못 찾아주고 못 잡아준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가리고 탈 때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다르다? 그렇죠. 일머리도 다르고, 그렇게 여기 지금 이 여기 다 신혼말 신혼파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뭐 일 나가든 청소에 가든 이렇게 가서 봐주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고 풀어준 사람도 없어요. 지금 너무 달라요. 사진 찍으면서 치아 보면서 웃으시더라고. 그 장면을 한번 찍었어. 언제요? 어제, 어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리롱성 이렇게 밟고 가니 좋습니다. 문 열어줄게요. 예. 문 열어줄게요.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문 열어줄 것이요. 도와주고 문 열어줄 것이요. 오늘 고맙소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워요. 나와라 독다 하시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밝혀줘야지 이제. 아이고 어지 부부가 이 부분 알죠 이제. 네. 아이고 누가 해주지도 않는 아는. 그렇게 뭐라. 오늘이 참 산신 날이시네. 오늘 내가 산신 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갈리지 말고 뒷갈리지 말고 싹 올라가고 가십시오. 가고. 그렇지. 아이고 아 가세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가야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린데 왜 앉아갖고 맞고 앉아있으면서 여러 시키면서 드럼을 갖다가 맞고 그래요. 가셔야죠. 아주 오래되신 거 됐어요. 거짓말 저 신령이다 하면서 이거 밖에 신령이다 하면서 앉아있으면 맞고 앉아있으면 돼요. 가셔야죠.